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1층에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앞에는 오봉오구리가 위치하고 있고 오봉오구리 주변으로는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봉오구리부터 북구청 내거리까지 전체 관공서로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근로복지공단부터 국세청, 정부화센터, 교육문화관, 북대구세무서, 한국전력공단, 북부경찰서, 북구청,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까지 관공서만 10군데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수요만으로도 오늘 건물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이고요. 이 주변으로는 다가구 건물들 공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임대 사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3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오봉오구리가 위치해 있고요.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12m 도로를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앞에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렸던 미용실 지금 현재 성업 중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전체 건물 좌측으로 총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보시면은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청구 쪽에 보시면은 텍스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구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현관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시면은 미용실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현관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 위쪽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환합니다. 남쪽으로 창호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보시면 또 창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4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타일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층에는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찍는 내내 제가 지금 복도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일 깨짐 현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전체 대리석을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건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인세대 이제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바로 위에 보시면은 또 세입자분이 별개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타일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넓은 공간으로 창고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서 정남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앞서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오봉오구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봉오구리 바로 앞에 태왕 리더스 아파트가 한 채 보이실 거예요. 저기 우측부터 시작해서 북구청 내거리까지 관공서로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내 집에서 북쪽이죠. 북쪽에 보시면은 또 침상공원, 이제 오봉산인데요. 침상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6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1.65제곱미터, 9단위로 61평, 건물 연면적 360.42제곱미터, 9단위로 109평, 사용승인 2014년 4월 2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6천, 현재 용자는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인수금액 11억 1천만원, 월수입 443만원에 월순수입 그대로 44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제가 융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가 5억 8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억 8천 융자가 나온다면은 오늘 건물 인수금액은 5억 3천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수입은 443만원에 은행이자 18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59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융자를 사용했을 때 5억 3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매매금액 절충하면은 인수금액이 또 내려갈 것은 분명하고요. 약 4억 후반대에 융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59만원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익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북구 노원동에 있는 미용실이 입점이 된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